요즘같이 불안전한 시대에 정말 이 매의 눈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이 얼마나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별별기업, 오늘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동반자를 꿈꾸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200번 첫 출근만 하고 있는 남자 이재선이 오늘도 출근합니다. 아, 제 3의 눈을 가진 기업이라 그랬는데, 아, 잠깐만요. 제 1의 눈은 눈이고 2의 눈은 안경이라 그러던데 3의 눈은 콘택트 렌즈 만드는 데인가? 아, 이거 무슨 기업인지 한번 직접 출근해 봐야 되겠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어우, 출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아하, 개도 짖고. 야, 완전 이거 보안이 철저하네. 어우, CCTV에다가 야, 이거 출근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야. 근데 카메라님이 아이고, 들어가 고맙습니다. 있었네요. 야, 고맙습니다. 아, 오늘 뭐 출근하러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이거 예. 보안도 철저하고. 아, 저희 뭐 예. 보안 업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진명 IC는 92년도에 설립하여 인공지능형 CCTV와 방송 음향장비 전문 제조업체로 설계부터 시공까지 하는 정보통신사업의 토탈 솔루션을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제 3의 눈, 그 매의 눈, 그 현장으로 제가 직접 한번 제대로 한번 출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장비들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죠? 예. 아, 이거 뭐 영상 방송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아, 음향까지. 아, 이거는 이제 미니 예. 방송국이라 해가지고 아. 주로 이제 학교라든지 이런데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 이제 영상을 촬영해가지고 예. 편집해서 이제 교실로도 내보내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가 좀 편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방송 장비는 예. 다루기가 좀 어렵잖아,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전문가 아니면 이제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예. 혼자 1인 방송도 할 수 있도록 아주 예.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방송 시스템은 전부 다 이제 서울에서 와서 이제 시공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예. 아 이건 아니다. 우리 지역에서 좀 개발해서 이 좀 큰 시설에는 전부 서울 업체가 와서 설치를 해버리고 그렇죠. 예. AS도 잘 안 되고 조작도 예.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예. 아 우리 지역에 또 이런 업체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직접 뛰어들어서 예. 어떻게 뭐 지금 좀 많이 설치가 됐습니까? 전국적으로 얘기한다 하면 한 100군데? 아니죠. 200군데? 아니죠. 한 1000군데 넘죠. 어, 그렇습니다. 네. 이거 혹시 솔직히 방송 나온다 조금 몇 개 좀 이래 불어서 이야기하시는 건 아니면서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실적 보시면은 예. 뭐 3000개는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네. 그렇습니다. 월급 경기장들이 보여요. 네. 이미 저희가 알만한 곳에는 네,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야, 카메라가 정말 많네. 이게 몇 대입니까 지금? 예, 지금 24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 무슨 일 인선하고 돌려보는 게 아니고 무슨 일 있을 때 바로 좀 알려줬으면 좀 좋겠던데 그런 거는 아직 안 된다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착안해서 개발했습니다. 아, 그게 개발이 됐습니까? 예, 인공지능형 CCTV를 개발했습니다. 인공지능형 꼭 모니터를 보지 CCTV요? 않아도 관리자한테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알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아, 요거는 이제 여기 빨간 라인이 예. 다 조금씩 있네요. 출입문 쪽에다가 예. 구역 설정을 해서 요게 이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은 예예. 이제 알림을 줍니다. 관리자한테. 아, 사람이 그 발견됐습니다. 아니면 침입했습니다. 이런 아, 식으로. 아, 그렇습니까? 예. 이벤트가 발생하였습니다. 오, 알림이 떴네. 아, 이벤트. 아, 이벤트가 발생했다 카네야. 예, 그렇죠. 저번에 저도 빨간. 아, 우리 직원분들도 갖다 나가니까 세 번 울리네요.
예, 이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이렌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예, 예. 임의적으로 음성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움직임을 인식해가지고 알림을 주네요. 그렇죠.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재 창고라든지 이제 화재 같은 거. 예. 지난번에 서문시장에도 이제 화재가 났지만은 예. 그럴 때 이런 게 있었으면 아마 초기에 알림을 줬을 겁니다. 야, 이거는 저기 다른 곳이 아니고 우리 그 TBC PD님 그 편집실에 꼭 필요하겠네. 예, 꼭 한 번. 담당 PD님이 편집 안 하고 자꾸 뭐 어디 중간에 어디 뭐 하러 자꾸 나가시니까. 아, 담당 PD 진짜 궁금하네요. 너무 하는 거예요. 편집 안 하고 비우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카메라 설치해 놓으면 편집 안 하고 뭐 어디 딴 데 나갔다. 그럼 알림 딱 뜰 거 아닙니까? 그건 이제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가능한 게 기술이 그죠? 사생활 침해라고 또 싫어할 것 같습니다. 약간 또 네. 그런 게 있어요. 야, 이게 그러면 어떤 원리로 이게 그 동작을 인식하는 겁니까? 딥러닝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딥러닝? 예, 영상 분석 기술입니다. 화재에 이제 불꽃이라든지 불꽃의 파장 예, 색상 예. 그 다음에 연기도 이제 그 연기의 색상하고 파장 예. 그걸로서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러면 이거 뭐 아주 쓰이는 곳이 굉장히 많겠는데요. 주차 단속, 주차 위반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투기, 불법 투기 그렇네요. 이런 데도 적용되고 뭐 일방 통행길에서 예. 차량이 만약 역주행을 한다든지 이럴 때도 이제 예. 차량한테 경고 방송을 줄 수 있도록 그 영역을 얼마큼 크게 할 건지를 설정을 해줍니다. 저렇게 쭉쭉 넓히네, 그죠? 네네. 사각박수로 어느 정도 영역을 설정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좀 한번 진입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지금 이문이거든요. 이문인데, 이문 내가 제가 들어가고 나왔을 때, 과연 이게 우리 별별기업 시청자분들은 이 메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자, 침입돼서 자, 직접 나간다. 자. 이벤트가 발생. 자, 이래 됐을 때 이벤트가 야. 이벤트가 정확하게 뜨네. 이게 딱 걸렸네. 이제 꼼짝 말하네. 그죠? 이게 기술이 이게 대단해. 야. 지금 인식률은 97%까지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예, 예. 나머지 3% 이거 이제 오차도 이제 줄어 나가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 연구원들이 예. 지금 밤잠도 못 자고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에 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나머지 3%가 없어야만이 네. 우리가 100% 안심하게. 솔직히 네. 이제 이미 촬영하고 이런 CCTV는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제 장사가 이제 잘 되나 안 되나 이렇게 네, 보면 네. 여기 보면 우리 카페거든요. 네. 우리 네. 이제 많이도 못 따라서 딱 카메라 3대 손님이 아무도 없네요. 네. 야, 지금 이 손님이 진짜 참. 지금 손님 오셨습니다 여기. 예. 일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거 지금 일한 사람. 카메라 단에서 이미 처리해서 보내주는 쪽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카메라에서 자체적으로 바로 처리해서. 예 맞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 이쪽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음성이 바로 이렇게 예, 나가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와. 카메라에서 서버까지 오지 않고. 바로 카메라에서 자체적으로 알림이라든가 그런 처리가 됩니다. 녹인하겠네요. 예. 메인 서버를 거치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알림. 예. 회전하는 것도 있고 예. 그렇죠. 고정형도 있고. 고정형도 있고 예. 이거는 뭔데요? 요거는 고정형 돔 카메라입니다. 아, 고정형 중에서는 이제 돔 카메라. 예.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2년 정도면. 한 만 개 넘게 생산한 것 같습니다. 8,997개 정도 되지 않을까? 8,997개 네. 조립하면서 다 정확하시네요, 이분. 하여튼 8,997개 조립하셨는데 네. 8,997개 조립한 사람으로서의 네. 뭔가 느꼈을 때 내 인생의 CCTV라. 진명 INC다. 오, CCTV는 진명 INC다. 일단 가장 잘 만들고 있고 또 예. 제가 또 담당을 하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부심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가지 싶죠. 의미를 담으셨는데요. 이거는 그 뭐 방송 MC는 이재선이다. 뭐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네. 유재석 다음이죠. 이야,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과한 칭찬을 지금 몇 대가 지금 테스트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지금 여기에 지금 20대 정도 걸려 있습니다. 야 며칠 정도 그러면 이게 에이징 테스트를 하는 겁니까 이게? 거의 저희는 지금 한 3일에서 한 4일 정도. 이게 지금 달러 표시입니까? 이쪽에 이거는 사이즈
사이즈입니다. 여기는 지금 들소가 한 마리 뛰어가는 겁니까? 네, 요건 브랜드고. 여기 보시면 요거 요즘 S죠. 지금 난 달러, 돈 달러인 줄 알았어요. 그게 S입니다. 사이즈 S지. 스몰. 스몰이고. 예. 왼쪽 눈에는 들소. 들소가 계속 보이고. 네. 예. 오른쪽 눈에는 사이즈 사이즈가 스몰. 계속 보이고. 내 사이즈 혹시 까먹을까 봐 그거 좀 보세요. 안경에 붙어 있는 그 사이즈 스티커도 떼지 않고 계속 내 눈으로 저렇게 제품을 네, 감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 네. 뗄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네요. 예. 네, 저희가 그 4월 달에 예. 중계 단합 대회 아~ 관련해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좀 넉넉합니까? 이게 돈이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먹는 예. 것도 음식도 좋아야 되고 대표님도 계시고 다 예. 계실 때 시원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하고 이런 눈빛으로 시그널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네. 예, 저희가 뭐 사실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금이. 예, 그렇지만 지금까지 매출액 달성 목표 달성하면 뭐 해외여행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그 약속은 꼭 지켜주시리라고 예, 제가 믿고 있습니다. 야, 이 뭐네 이제 네. 어떤 압박이네. 지금 네. 해외여행이 나왔거든요. 네.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이건 뭐 해외 뭐 다 뭐 뭐 대마도만 가도 해외인데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유럽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오, 유럽. 네. 이탈리아, 예. 뭐 예, 프랑스 한번 예. 갈 생각이. 지금 단합 때는 어디로 가죠? 단합 때는 창녕으로 갑니다. 창녕인데 예. 예. 조만간에 단합 때를 예. 네, 프랑스에서 한번. 프랑스에서 한번 아이고. 그런 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명하면은 음향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네. 저희가 지금은 이제 지능형 CCTV, 스마트 시티 쪽으로도 우리가 개발을 지금 많이 돼 있습니다. 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기업 주식회사 진명 INC 별별 기업 인증서를 드립니다. 뭐 CCTV 촬영을 하니까 뭔가 이 거리가 또 안전한 그런 느낌이 드네. 야, 근데 이렇게 일찍 퇴근하면 이거 야 CCTV로 다 촬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 동작 감지 센서 이거 다 작, 야 큰일 났네 이거. 아, 그나저나 다음에 또 어디로 출근하지?